나무 다리. 어? 열쇠 나옴. 가위. 뭐야 이거? 벤치. 난 가위로 이거 자르고 얼굴이 나왔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벤치. 총을 맞은 자국이 있네. 여기를 가위로 째주고 벤치로 총알을 빼주면 변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째주고. 뭐야 이 반창고를. 아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변한. 뭐야 얼굴 이상해짐. 아이 오케이? 오! 아 회상이야 회상. 그때의 기억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집에 가고 싶대. 아, 나 엄마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서 어? 신라면 작은 컵 먹고 싶고 막 밥 말아 먹고 싶고. 오! 뭐지?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나 안 죽었어. 아니, 나 안 죽었어. 뭐 어떻게 된 거지? 설마 게임 오버는 아니. 변환. 뭐야? 살아 있는 건가? 아, 어 살아 있어. 오케이. 아, 내가 죽인 거구나. 오케이. 내가 죽인 거 하긴 살려야겠죠? 어떻게 살리지? 벤치로다가 가위로다가 둘 다 안 되고. 가위로 줄을 잘라. 안 되고. 벤치로다가? 아! 야, 이거 필연적으로 터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봐봐. 지금 뭔가, 아까랑 다른 퍼즐이 나왔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오. 어, 엄마 아빠 아니야? 엄마 아빠인데? 괜찮으세요? 아 이게 그 충격 치료법인가 이게? 어, 뭐야 얘는 누구지? 노루. 노루. 까마귀맨. 안녕 형. 레오나르드를 구해줘. 보물을 찾기 위해 그가 필요해. 아! 가스 마스크 이거 쓰십쇼. 근데 이거 쓴다고 해서 수류탄을 터트려서 안 죽을 수 있을까?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오. 오. 뭐야? 이건 뭐지? 뭔가 이상해. 그 올림픽 공원이나 이제 그 강남 빌딩 앞에 가면은 수상한 조형물들 막 있는데 대충 그런 거 아닐까? 그 뭐냐 메탈 기어 솔리드에 나오는 그 막 팔다리 달린 이상한 로봇 같은 약간 그런 거. 그 이거 어떻게 여기인가? 아 여기다. 오케이 맞췄고. 어 비밀번호 같은데? 이 비밀번호 각인데 이거? 저게 그 모르겠어요 상 아니냐? 비밀번호 같은데 이거? 맞네 비밀번호네. 딱 걸렸어 비밀번호. 뭐 끝에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오 역세모 동그라미 Y 가운데 선.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다리도 달아줘야 되나?
오! 다시 볼일 다 받고 상자. 하나는 뭐였지? 아 이거였지. 오케이. 어 왜 안 열려? 그렇지. 발 나왔네요. 발이 나왔고요. 왜 상자에 발이 들어있지? 좋아. 발. 발 달아주자. 아 그냥 발 가져가는 건가? 아까 그 물병에다가? 그렇군요. 자 발을 얻었고. 이건 뭐지? 10개의 희생물을 찾으세요. 어 이제 하나 나왔네? 그렇군. 빠트린 거 한번 찾아보자. 네, 빠트린 게 있나? 빠트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가운데 있는 요거를 하면은 맨 위에 나타나겠지? 보물! 어 살아있네. 개구리! 동전, 돌,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가 뛴다. 동전, 개구리. 여기까지 왔으면 뭐 어렵지 않아요. 아 좋아. 그림판에 캡처 한번 해주고.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난 이 퍼즐 뭔지 알 것 같아. 세 마리 다 이쪽에 놓고 세 마리 다 이쪽에 놓는 거지. 완전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지. 생각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막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 망했죠? 못 넘어가죠? 끝났죠? 두 마리가 동시에 있으면 안 돼. 얘가 앞으로 한번 가고 가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가야지.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정신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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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유, 속박, 모두 허상이야. 내가 보여주겠다. 새로운 의미의 훈수를, 폭력을. 아주 간단한 공식이야. 네, 머머장님 18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마귀를 얻었고요. 사마귀 얻었고. 자, 그 다음은 뭐지? 삽인가? 삽을 얻었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벌레, 벌레를 얻었고요. 사마귀였다고? 메뚜기 아니야? 누가 봐도 메뚜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벌레도 놓고 사마귀도 놓고. 아, 이거 쉽네. 어? 쉬워. 근데 이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에? 잘 봐.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알려줄게. 이거 완전 쉬운 거야, 이거. 자, 이 지도에 의하면은 어? 역방향으로 그냥 역순으로 가기만 하면 돼. 아, 역순이 아니지. 아, 암튼 아, 이 돌에서 이렇게 어? 개구리 뛰는 거리 계산해가지고 벌레 가는 거리 계산해가지고 하면 돼. 삽으로 파면 돼. 이렇게 파면 나오겠지.
근데 내가 다 배치하기 전까지는 파지지 않는 것 같아. 아, 그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 알았고요. 그래도 풀어야 된다. 어, 풀어는 해야 된다. 어, 풀긴 해야 돼. 자, 그러면 다, 자, 보여줄게. 자, 동전. 이 동전이 뭐냐면은 거리를 재는 장치야. 개구리가 하나, 둘, 셋. 여기. 벌레가 하나, 둘, 셋. 됐고. 얘도 세 번. 하나, 둘, 셋. 됐다. 그리고 벌레가 두 번 올라가야 돼. 두 번 올라가고. 개구리 두 번 가야 돼. 여기서 하나, 둘 놓고 벌레 한 번 올라가고 여기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 바로 여기. 여기를 파면 된다. 됐어. 마지막인가. 뿌리. 드디어 이 작품의 타이틀인 뿌리. 근본이란 뜻인가? 할아버지? 시침과 분침. 이건 뭐야? 이거 나무 뿌리인가? 아, 나무 뿌리야 진짜? 시계를 얻었고. 금시계와 동시계? 시계 세 개를 얻었고. 반더붐 가문. 벽에 뭔가 단서가 적혀 있어. 혓바닥 J1 손 R 발 L F 뇌 눈 혓바닥 눈물 M S M 이름의 첫 글자인가? 들어갈 수가 있네. 어허, 여기 다 있구만. 2시 45분? 일단 시계를 어? 묶였네? 시계를 맞추자. 2시 45분. 어? 어? 들어간다. 들어왔다. 시계로 들어왔다. 뭐지? 이거 타임 코스모스인가? 그 미래와 과거로 오가는 뭐 그런 장치가 아닐까? 어, 자, 다시 들어가 보자. 오, 열렸다. 자, 이게 열렸다는 것은 이제 퍼즐을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옮길 수가 있고요. 다 똑같이 맞추는 건가? 똑같은 높이로? 아니야, 하나가 모자라잖아 애초에. J1 혓바닥. J1 혀. J1 혀. J1 혀. J1 혀. 생각하자. 자, 이 단서, 그림에 적혀있는 숫자, 그림, 그리고 스펠링의 연관성. 이게 내가 보기에는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털이, 털? 머리털. 머리털. 아, 잠깐, 머리털. 이게 도대체 뭐와 연관되는 거지? 무엇과 연관되는 거야, 대체? 머리털이 3이라고 나와있다고? 어디에? 프랭크? 프랭크 거라고 어딨어 있어? 프랭크. 헤이, 프랭크. 아, 이게 머리털을 나타내는 거구나.
아 알았다. 오케이 알았어. 이거 푸는 법 알았어. 나 머리랑 혀는 맞아. 머리랑 혀는 맞고. 좋아. 이빨이 3. 이빨이 3이면 이빨이 3. M. 이건 3이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보세요. 높이가 머리카락과 같은 높이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유추하는 거죠. 그런 퍼즐이에요. 전 이미 알아버렸죠. 너무 쉬운 퍼즐이야. 난 이미 알아버렸지. 뭐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닌데? 그런 퍼즐이에요. 전 이미 알아버렸죠. 오케이 알았어. 이거 푸는 법 알았어. 1위 현대? 왜 얘? 1위 혀여야 되는데? 1위 아니라 아이인가? 아이야? 감당할 수 아이는 눈이지. 그 눈알이 올라와야지. 그렇지 눈알이었어. 아이는 눈이었어. 봐봐 이 여자 눈. I S는 숫자가 아니야. 내가 맞으니까 다 조용히 해. 닥쳐. 내가 맞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3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6만큼 내려온 건가? 3 더하기 3이라서? 0이에요. 6? 그럼 이 무게가 3이라서? 혀가 1이라면 1을 5에 놓으면은 높이가 맞겠지? 그러면 5에다 놔서 1인 게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해버렸다. 잠깐만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아까 스크린샷 찍은 거 보면 되지. 어디 갔지? 좋았어. 발은 4. 오케이 알았다. 벌써 알았다. 이제만 일곱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자 S. S는 아저씨 뭔가 오늘 모범 눈이에요. S는 눈이고 눈알이는 5입니다. 눈알이는 5였어요. 5. 그리고 M은 이빨이니까 이빨은 3 맞고 이것도 5겠지? 그리고 E 눈물이죠? 눈물은 2. 눈물은 2예요. 눈물은 2. 그리고 A 이 A는 뇌인데 뇌는 3입니다. 그리고 R P는 삼돌삼 태보처럼 형도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 하자. 형 결국 이거 풀면서 알았다만 몇 번 말했는데 이제야 맞추는 거야. 너의 지난 목숨들의 성분을 밸런스해라. 6에다가 맞춰라. 갑자기 잘 너무 쉽죠? 6에 맞추기만 하면 되죠? 완전 쉽죠? 6에 맞추기만 하면 되죠? 혀가 1이었으니까 이 높이에 맞추면 되겠네. 위에다가 4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가? 사람의 치아는 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만. 아, 네, 플러패스님 1800원 감사합니다. 알고 왔습니다. 오! 빨아들인다.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Wha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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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스트리머들은 이 게임이 쩌는 가성비를 알고 있을까? 뭐야? 넌 뭐야?
어. 뭐지? 이걸 주는 건가? 합체? 뭐야, 후손들의 장기를 뽑아서 조상을 살려냈다 이 말인가? 그래서 태어난 게 이 아이야? 가계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비밀을 위해 루츠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과거는 죽지 않았다. 그건 단지 과거가 아니다. 돌아가서 골드 패밀리 엠블렘을 얻어라. 첫 번째 힌트는 666. 666. 이 힌트. 666. 자, 간다. 진엔딩 간다. 그럼 이 666이라는 힌트를 넣을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디였지? 바로 맨 처음에 있던 가방. 6, 6, 6. 좋아. 힌트들이 나타났다. 야수! 캡처. 캡처했고. 뭐지? 아, 메달을 얻은 거구나. 자, 다음 힌트는 아까 새 날아가던 데가 어디였지? 레오나르도한테 가지. 예. 자, 여기 새를 날리는 방법이 써 있었거든요. 여기 새를 날려야 되는데 이 표시가 뭘 의미하는 거지? 아, 맞다. 새 목에 무늬가 있지. 오케이, 알았어. 새 목에 있는 무늬.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날리고 하나만 있는 거는 일로 날리고. 목 무늬였어. 목에 무늬였어요. 바로 이렇게 보냄. 어? 왔어. 좋아. 두 개. 자, 그 다음은 뭐지? 일단은 브러쉬로. 일단 초상화마다 다 있는 것 같죠? 보세요. 지금 7개가 남았으니까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 그럼 메리. 잠깐, 여기는 풀 수 있는 게 없는데? 크로우. 어디부터 가야 되지? 별찾기부터 가자, 그러면. 오케이, 별찾기 가자.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좋아. 일단 이거부터 맞추자. 오케이. Tell Rose the letters in the name. 잠깐, 이것도 캡처해야겠다. 힌트에 힌트인 거임. 오케이. 유자보드. Letters in the names? R1S4? 이게 뭔 소리지? 그냥 여기서 이대로 쓰란 얘긴가? 아, 알았다. 자, 보세요. R1. R로 시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글자니까 R. 두 번째 글자는 S로 시작하는 이름. 사뮤엘의 네 번째 글자. U. R. U. 그리고 J로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의 다섯 번째 글자. 제임스. S.
그리고 A로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의 여섯 번째 글자 알버트 T. 잠깐만 나 어디 갔어? 러스트. 그리고 M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의 네 번째 글자 메리. 러스티. 그리고 L. 그리고 I로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의 세 번째 글자 러스티 레이크네. 딱 봐도 러스티 레이크인 것 같아. 러스티 레이크로 가자. 러스티 레이크를 말해주자. 러스티. 레이크. 이 보자. 자, 그다음은 자, 그다음은 사미엘 가 볼까? 천문대? 오케이, 천문대. 아니, 천문대 아닌데? 엠마인가? 천문대가 큰 초상화만 열 수 있습니다. 아예 갈 수가 없네, 애초에. 자, 엠마. 아직 꽃을 이용한 거는 지금 단서가 없는데? 헤어밋 데스 스타 엉덩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는 중이에요. 행드맨 데빌. 오케이. 네 개 남았다. 사미엘 사미엘은 뭐였지? 여기 뭐가 있었지? 나무로 뭐 하는 거였나? 이건 아닌데? 시계. 그래, 시계를 맞춰보자. 단서. 저 크로우도 어디서 맞추는 거 같은데? 이건가? 시간 이거 말하는 건가? 10시 35분? 오케이. 힐 오브 포춘 됐다. 자, 힐 오브 포춘도 있고 이제 크로우 박는 데가 어디였지? 아, 이거 알겠다. 이거는 3, 4, 2, 4, 1 맞추기만 하면 돼. 일단 자, 3번. 3번은 왜 안 되지? 3 됐어. 뭐야? 3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는 거였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네. 자, 이제 두 개 남았고요. 메리. 메리는 뭐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어? 손가락. 잠깐, 이 손가락. 이 손가락에 대한 단서는 어디? 이거에 대한 단서는 없는걸? 크로우밖에 없는데? 3, 4, 2, 4, 1 한번 다시 해볼까? 3, 4, 4, 2, 4, 1. 응? 애초에 이거 4개밖에 안 눌러지네? 3, 4, 2, 4. 딴 데부터 가보자. 프랭크.
뭐가 눌리는데? 뭐지? 크로우? 크 로 맞네. 크로우라고 적혀있는 게 여기서 찾는 거네. 찾다. 1, 2, 3, 4, 5. 됐어. 자, 모든 메달을 찾았다. 뭐지? 이제 뭐가 남아있지? 오, 뿌리. 불로장생약을 찾아야 돼. 아, 얘가 그 까마귀로 변한 개구나. 그러니까 지가 막 불사를 얻으려고 가족들을 다 막 그거 한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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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단서는 어딨지?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하나씩 넣는 건가? 아니 할아버지. Hello, brother. Hello, brother, the elixir. Find the elixir. 이 문양 알 수 없다. 이게 뭘 만들라는 거야 대체? 흙 알리면은 먼지가 나오고 흙 먼지에다가 물을 섞으면은 먼지에다 불을 섞으면은 화약이 나오고. 도형 그냥 교신하자. 이거 막 하면 엄청 오래 걸려. 흙, 물, 불, 냄비. 흙, 물, 불, 냄비. 흙, 물, 물, 흙, 물, 물, 식물. 흙,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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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 흙,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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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 흙,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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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조개 껍데기. 흙,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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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더 안 들어갔네? 최고 가장 조합 많이 된 거부터 만들어야 되네. 오케이, 알았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흙, 물, 뭐야, 뭐, 새우가 나와. 이건 뭐지? 야, 처음부터 다시. 자, 봐봐. 흙, 물, 물, 물. 이끼, 이끼. 흙, 물, 물. 식물, 흙, 물. 찰흙, 흙, 불, 알. 돌. 흙, 불, 알, 돌. 흙, 불, 알, 돌. 흙, 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힌트를 말해. 힌트를 말해. 알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 이거 종류별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특정 그거 만들어야 돼. 분필! 조개에다가 뭐 넣었지 내가 지금? 나 조개에다가 뭐 넣었지? 쇠? 어? 어! 뭐야?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대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냥 약을 만드는 거라고? 유리병 만들었고, 유리병에서 여기 물을 넣으면 안 되고, 계란. 어?
불로장생약! 예스! 불로장생약. You drink first, brother. 나 먼저 마시래.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씨앗. 너도 먹어. 어 뭐야 이거? 이게 나야? 흠, 목은 음. 이거 나 같은데? Don't worry. We are always here in our past and future lives. 이 뭐 무슨 뭐 이 스토리가 좀 뭐 무슨 베르세르크야? 어? 뭐 가문을 다 바쳐가지고 무슨 뭐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인가? 아 네 시스터즈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9.99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족 비밀들을 모두 찾았군요. 게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구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간만에 또 이렇게 퍼즐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임 하니까 재밌네요. 네, 다음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거 수속작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 호텔은 예전에 깼거든요. 그 호텔에 있는 그 동물들 다 죽이는 거잖아. 나 그거는 했어. 패러독스만 남았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